이진우 소장과 함께하는 시장 돋보기 시간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떠세요, 기분은요? 기분요? 네. 그냥 바쁘세요? 예. 뭐랄까, 이 명절 때가 되면은 이 뭐 아이들은 어떤지 몰라도 어른들은 좀 그거 하죠. 마음이 좀 분주해지죠. 마음도 분주해지고 이제 주머니도 분주해져요. 주머니도 분주해지고 네. 한 해가 벌써 다 간다는 느낌도 들고 3분의 2죠. 예, 갔죠. 그러다가 뭐 뉴스라고 틀면은 다들 흉흉하고 국민들 마음 뭐 편할 수 없는 뉴스들만 나오고 뭐 그러니까. 네. 그럼 우리 시장 얘기로 가죠. 시장 얘기로 가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은근히 얘기들이 많았어요. 이슈가 뭐 참 많았는데 호재라 할 만한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부담이 될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호재로 작용되고 네. 기술적으로도 다 돌려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가지고 어쨌든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이제 주식 좀 해봐도 되나? 계속 안전자산만 봤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좀 많이 형성됐던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요. 일단 좀 하나하나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이거 좋은 얘기니까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지난주 있었던 그 세 가지죠. 홍콩, 그리고 홍콩 브렉시트, 네. 노딜만은 피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10월 달에 재개된다. 크게 세 가지죠. 크게 네. 세 가지. 우선 홍콩 한번 보시죠. 홍콩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홍콩 당국에서 송환법 공식적으로 철폐하고 나서 바로 워싱턴 포스트 기사는 이거 이 표현이죠. 홍콩 리더 캐리람 그 행정장관이 이제 완전히 위드로 철폐하겠다 이 송환법. 그런데 시위대는 뭐라고 말하죠? 충분치 않다. 시위대의 5대 요구사항 중에 이번에 받아들여진 것은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쵸, 송환법. 예. 예. 그동안에 쭉 5개 뭐 시위 대한 폭도 규정도 철회해라. 그 다음에 시위대를 석방해라. 체포된 사람들. 그리고 이거 직선제 하자.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게. 예. 그다음에 이것도 홍콩 당국에서는 받아들였다고 합니다만 시위대하고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이 두 번째 항목입니다.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해서 독립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아니고 자기들이 한번 어떻게 조사해보겠대요. 홍콩 당국에서. 이거 혹시, 누가 믿지? 자 이제 이렇게 네. 되면은 어떻게 믿지 하는 것도 있고 네. 독립적인 위원회가 사실 저렇게 그거 한다 하면은 저거 하고 그 다음에 직선제 두 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뭐 홍콩 당국의 허수아비고요. 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직선제 저거 이제 14억 인구 1인당 한 표씩 행사하자 하면 이거 뭐 공산당 일당 독재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독립적 조사 저 부분도 힘든 거는 그동안에 무슨 뭐 위구르 지역이라든지 여러 어떤 소수민족들의 그 저항이 있을 때마다 엄청난 어떤 경찰의 강경 진압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전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네. 상황이고 지금 주말에도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뭐 동영상에서 좀 캡처를 해왔습니다. 많이들 또 모였어요. 뭐 수백만 원, 뭐 백만이 넘고 이런 건 아닌데 수천 명 정도인데 문제는 성조기의 물결이라는 거죠. 이제 지금 홍콩 시위대가 급한 거예요. 미국한테 많이 그거 합니다. 그래서 calling on the US for help. 미국에다가 저기 도와달라고 한다. 이런 내용이고 그중에 이제 이런 얘기 나오죠. 트럼프 대통령 please liberate Hong Kong. 홍콩을 좀 자유화시켜주세요. 그리고 홍콩 헌법을 지키자.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지난주 지난주에 있었던 그 트위터가 또 생각이 나네요. 뭐죠? 그때 전화할까라고 했는데 그게 누구인지 미팅? 주체가 확실히 몰랐잖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그 근데 생각이 딱히 나네요. 지금 네. 뒤로는 어떤 물밑 작업이 있는지는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나 표면적으로는 별로 홍콩에 네. 대해서 관심이 없어 관심이 보이는 없죠. 모습이죠. 저쪽에 트럼프 타워가 없나? 홍콩에? 근데 골프장도 없고. 원래 트럼프 그 본인 재산 본인 재산이 없으면은 뭐 딱히 관심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요. 이거 뭐라고 참 얘기를 원래 다른 나라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예. 홍콩 항셍 지수도 지금 보합이죠.
지금 이제 조금 더 지키는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끝났다라고는 보기 힘든 그래서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네. 그 브렉시트 관련한 소식들도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네. 사실 너무 먼 나라 얘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 솔직히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저는 지난번에 한 주간의 이슈에서 예. 그때 이제 브렉시트 얘기하면서 존슨 총리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너무 웃긴 얘기를 뭐라고? 웃긴 게 아니라 흥미있는 얘기가 뭐냐면 네. 나는 뭐 그러니까 좀 약간 트럼프 대통령 같은 느낌의 발언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존슨 총리가. 그렇죠. 예. 네, 네.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이 박차고 가면서 자기가 탈당을 하는 의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전 되게 인상 깊어요. 예, 그 얘기를 그냥 네. 이쪽 보수당 의석에서 그냥 가로질러서 건너편으로 갔잖아요. 예, 이 사진, 이 사진. 그러면서 그 과반이 딱 깨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네. 여기도 참 이러면서 상당히 저는 그 제 현재 영국의 분위기를 정말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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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석이는 아주 인상 깊게 보셨구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슨 총리는 아직까지 강한 모습이에요. 센척하는 스타일이니까. 센척이에요? 센척하는 스타일이니까. 아, 예, 예. 그걸로 지금까지 성공해와서 영국의 총리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그냥 센척. 센척. 네.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어쨌거나 일단 브렉시트 얘기를 갖다 우리가 하긴 합니다만 우리 한국과 우리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 이런 쪽으로 이제 논의가 넘어가면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 우리와 영국 간의 경제적인 어떤 그 교류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데 자 이것이 유럽 전반적으로 어떤 그 지형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워치하자는 차원이거든요. 지금 어쨌거나 조선일보 이 기사 제목하고 거기 기사에 올라왔던 사진을 갖고 옵니다만 이 우리나라 국회의사당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맞은편에 있는 사람 숨소리가 다 들리고 오죽하면 조크 가운데 영국 국회의원들은 영국 의원들은 피부가 안 좋답니다. 특히 얼굴이 그게 왜냐하면 서로 설전을 벌이다가 상대방 침튕을 맞아가지고 다들 얼굴이 안 좋다는 그런 뭐 조크 아닌 조크도 있는데 자 여기서 이 보리스 존슨 이 손가락질하고 큰 소리 지르고 막말하고 하는 거 이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비슷한데 야당도 만만찮네요. 손가락질 팍팍 하면서 명석 앵커가 감동받았던 게 여기서 이게 뚜벅뚜벅 건너서 이쪽으로 가는 순간에 그냥 아, 이게 상당히 좁으니까 이게 가능했었구나. 과반이 너무 그냥 탈당하고 저쪽으로 네. 넘어간 거였죠. 네. 어쨌거나 지금 그거 했습니다. 저기 노딜만은 막자라는 네. 법안이 통과되어 버렸어요. 존슨에게는 패배죠. 그렇죠. 그다음에 중간 저 뭐라 해야 되나 중간 선거인가 임시 선거인가 그거 하자 뭐 저기 스냅 일렉션이라고 자꾸 나오던데 그걸 하자는 것도 거부 당하고 그런 상황이죠. 자, 이 피노키오가 됐네요. 존슨을 더 신뢰하지 마라. He 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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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es.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우리도 익숙한데요. 자, 어지간 나는 이 머리 보면 쥐 뜯고 싶어요. 이 머리 보면 쥐 뜯고 싶은데 여기는 가족입니다. 부친, 여동생 그리고 이번에 형 하는 꼴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디 내가 그냥 사퇴한 조 존슨인가 해서 그렇게 있는데 여기는 또 가족들은 전부 다 그거랍니다. EU 잔류해야 된다는 사람들이래요. 브렉시트가 아니다. 이번 동생도 EU에 잔존해야 된다. 네. 여동생 말도 재밌더만요. 네. 우리 가족들끼리 식사할 때는 브렉시트 얘기는 안 한다. 아. 왜? 그나마 우리 오빠 장남인데 집안에서 따 안 시키려고. 가족들끼리 뭐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네. 별난, 별난 총리 뽑아놓으니까. 그렇게 메이 총리를 갖다가 흔들었지 않습니까? 브뤼셀에 가서 어렵게 어렵게 협상해온 거 전부 다 거부. 그거 갖다 주도했던 게 존슨이고. 그러면 자기가 총리 됐는데. 네. 이제는 자기가 그 꼴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데 지금 시장 자체는 이렇습니다. 파운드가 이렇게 반등하는 거죠. 노딜만큼은 없을 것이다. 지금 분위기는 존슨은 어쨌거나 어쨌거나 현재까지 존슨 총리 측근들은 우리 총리는 지금 10월 30일 날 무조건 탈퇴할 것 같다. 이런 쪽이에요. 뭐 그런 식인데 노딜은 없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파운드가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 항상 저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네. 시장이 밀다 안 밀리니까 또 돌아선 겁니다. 파운드가 약세도 한계가 온 거예요.
더블바텀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FTSE 100지수만 하더라도 지난 10월 27일 이후 크리스마스 이후에 올라온 건 전 세계 증시가 다 똑같은 현상인데, 그러고 나서 밀리다 밀리다 덜 밀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정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61.8% 왔어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딜 하니까 조금은 살아나는 모습인데 지금 여기도 이제 확인이 필요한 거죠. 일단 여기서 61.8%에 막히는 건 봤는데, 여기서 그러면 소위 말하는 데드캣 바운스인지 아니면 조정 끝나고 계속 위로 가야 할 것인지가 지금 뭐 10월 31일까지 뭐 확인을 되든지 아니면은 그 이전에 당장 이번 주 목요일에 나오는 22 통화정책 회의나 네.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시장이 우호적으로 갈 수 있을런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살피면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뭔가 결정 내리 이걸 보고 이거 뭐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 뭐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기준선에서 딱딱딱 물리는 모습. 그러니 지금 자꾸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하는 드리는 말씀은, 뉴스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도 트레이드들은 지금 어떻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시장에서 시장 속성상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그렇죠. 예. 나타나고 있고 계속해서 확인해서 여기서 가자 말자. 지금 브렉시트 때문에 영국은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방 배팅을 하다가 이러다가 쇼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야 유럽이 어떤 데인데 결국은 다 별일 없이 넘어가게 돼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드라기를 믿자 그리고 파월도 믿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 상방 배팅을 하고, 그러다 보면 뭐 전문 트레이드들 같으면은 손절 짧게 짧게 갖고 가니까 그런 거고, 아니면 뭐 개인 투자자들이 뭐 아들 줄 생각으로 길게 가면 언제든지 먹고 나오고 그런 흐름이죠. 네. 알겠습니다. 어째 유럽 쪽의 얘기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증시와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예.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반가웠던 소식이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재개 부분이요. 일단 통화는 했다 하니 계속 싸움만 하면 어떡하지? 이제 거의 냉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풀어졌다는 게 시장에서는 그래도 제일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아마 10월부터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좀 제기가 될 것 같아요. 예. 예. 어쨌거나 우리가 8월 한 달을 갖다가 미중 간의 관세 전쟁에 그냥 함몰됐었죠. 그냥 8월, 거의 그냥 8월 네, 첫날에 그렇죠. 그냥 3천억 달러 때리겠다 했잖아요. 네. 그게 무슨 뭐 중국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 전날 연준이 25피 내리면서 이렇게 파월 의장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지 그냥 확 그냥 3천억 달러 질러버렸었죠. 그러다가 8월 13일 날 미국 현지 시간으로 3천억 달러 중에 일부는 12월 15일 이후로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트럼프 대통령 스텝 꼬인 거예요. 미국 중국 입장에서 보니까 쟤들 손목 나갔네. 네. 에, 우리 패겠다고 이렇게 장갑 끼고 나왔는데 쟤도 보니까 손목 나갔네가 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준비해서 8월 13일 이후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보다가 23일 날 우리도 750억 달러 때릴게. 일부는 9월 1일, 일부는 12월. 거기서 그냥 노발대발 해가지고 또 뭐였습니까? 2천억 달러에 대해서는 25%를 30%로. 그다음에 뭐 9월 1일부터 때리는 10%는 15%로. 네네. 이런 식으로 막 해왔던. 그러다가 이제 9월 접어들어서 이제 조금 관세 얘기가 좀 사그라들었죠. 트럼프 대통령도 느꼈을 겁니다. 내가 너무 이거 즉각적으로 벌컥벌컥거리면서 별로 결과가 좋지는 않았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 거죠. 그러니까 자, 멀리 가기 전에 그래서 다행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 백악관 내에서 시장 위무반장이죠. 공식 명칭은, 공식 직함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인데 제가 보기에는 시장 위무반장입니다. 네. 시장이 좀 흔들린다든지 좀 힘들어하면은 괜찮아 괜찮아 치열업하는 응원단장 레리 커들러. 네. 예. 이제 이런 한 매체에 나와서 하는데 이제는 화가 좀 가라앉았답니다. 주체가 항상 없어 이렇게. 누구 한지 아마 모시는 분의 화가 좀 가라앉았겠죠. 그런 것 같죠. 예.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논의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다. 뭐 중국에서 워싱턴을 건너올 것이라는 건 좋은 일이다. 수개월 만에 갖는 협상이다. 그리고 지난 5월에 논의했던 지점으로 돌아가고 싶다. 결국 다시 또 5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갑자기 분위기 쌓여진다는 그 트위터, 갑분사 트위터를 생각을 떠올려야죠. 그때 우리 어땠다? 뭐 이렇게 대충 합의를 이루어진 것 같고
상당한 어떤 합의문 서명만 남겼다 했는데 직전에 시진핑이 틀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막 트럼프 대통령의 노발대발하고, 예, 노발대발과 더불어서 뭐 2천억 달러 관세 그렇죠, 더 관세. 올리고 예. 막 이런 식이고 이제 남아 있는 3,250억 달러도 때릴 거야 하면서 시작했던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무렵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얘기인데 이제 미국의 마음이고 중국이 그럴라나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길래 그러면 중국이 그때 안 된다 했던 중국이 그때 조건으로 다 다시 합의하자라고 할 것인가? 좀 애매하죠. 지금까지 뭐 관세 인상에 대해서 연기 요청을 하지 않았다 이런 식인데 재밌는 거는 다시 한번 그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CNBC에서 자막을 이렇게 띄웠네요. 나는 I wouldn't expect any grand trade deal next week.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고요? 기대는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상황입니다. 예. 기대가 컸는데 기대하지 않는다. 어쨌거나 관세 미중 간의 갈등 격화 이런 것 갖다가 겁을 내가지고 시장이 무너지지는 말하는 시그널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10월 초까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네. 내용이기 때문에 네. 뭐 아직 속단하기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뭔가가 확실한 게 없어요. 확실한 건 없었는데 네. 결국 지난주 시장 분위기가 그랬다는 것이죠. 끝까지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으로 예. 기술적으로도 작용했고 예. 어지간하면 시장이 좀 호재 애매한 재료도 호재로 소화하고 싶은 어떤 시장 센티멘트가 있었던 그쵸,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예. 근데 그 어지간한 그런 내용이 중국에서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또 나왔더라고요. 네.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지준율이나. 지준율 인하 때문에 뭐 뉴욕 증시에서는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호재로 받아들였다라는 기사도 제가 좀 보기에는 봤는데 뭐 고용 지표의 부진을 네네네. 지준율 인하로 뭐 커버했다. 네네. 그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예, 일단 뭐 지준율 인하 내용 자체만 보시면은 이거죠. 자, 위에 하얀색이 그겁니다. 대형 은행들의 지준율인데요. 지금 이번에 13.5에서 13%로 50bp 내렸어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중소형 은행들은 11.5% 11%. 작년부터만 따져보면 작년에 4번, 금년 1월에 2번 지준율 인하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모처럼 하는 건데 그리고 나서 중소형 은행은 이 뒷부분에 가서 이렇게 두 칸 더 내리는 걸로 되어 있는 건 뭐냐 하면은 뭐 일정 자격 갖춘 도시 상업은행들한테 주로 중소기업들 상대하는 그런 은행들한테 추가로 50bp 한 번 더 낮춰줄 계획이다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민은행 뭐 항상 자기들이 계산상 이렇다는 것이죠. 한 9천억 위안 정도의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다. 우리 돈으로 150조 원 달러로 한 1265억 달러 이 정도면은 1조 위안 가까운 돈이 어쨌거나 지준율 인하 그 자체로 시중에 유동성이 풀리는 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 이해하시는 구도고 그만큼 유동성이 풀리는 만큼 뭐 증시로서는 일단 호재로 인식할 만한 그거죠. 단지 이제 여기서 자꾸 이제 초치는 얘기를 하자면은 그동안 꾸준히 지준율을 갖다 이렇게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는 안 좋았죠. 안 좋았다 하는 네. 거니까 결국 유동성 공급, 돈 푸는 거 이런 것만으로는 작금의 세계 경제가 해결될 수 없는 어떤 구조적인 그런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는 것은 사실이란 것이죠. 투자 요즘 유동성의 함정 이런 얘기는 안 하나요? 많이 하죠. 유동성 함정이야 뭐 일본부터 시작해서 우리도 지금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풀려 있는데 효과가 안 난다는 얘기잖아요. 네, 많이 풀렸는데 네. 효과가 안 나고 그게 다 어디가 있는지 아니면은 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돈이 가 있는지 뭐 가끔씩 시중 부동 자금이 얼마고 뭐 예? 그냥 무슨 저기 따박따박 이자만 받는 그런 쪽에 이렇게 재워져 있는 기회 그러니까 보고 있는 실물 지표를 안 가고 계속 금융시장에만 예, 돈에 돈 놓고 돈 그 돈 규모만 볼 것 같으면 우리 네. 주식 하시는 분들은 가슴이 벌렁벌렁거리죠. 야, 저 돈이 다 주식시장으로만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앞서 오프닝도 얘기했지만 이제 중국 쪽을 보면 실물 지표는 여전히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네. 많잖아요. 특히 예. 미국 쪽의 수출을 보니까 많이 줄었죠.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제 이것도 뭐 글로벌 모니터에서 가져온 그래픽인데 일요일 날 발표된 거 수입은 전년비 마이너스 5.6% 수입이 많이 줄었죠. 네. 그리고 수출도 전년비 마이너스 1%. 더군다나 더 극한 것은 대미 수출 보세요. 제일 아래쪽 그래프입니다.
마이너스 16%. 그러니까요. 작년 8월 대비. 자, 반면에 아직도 한 11% 정도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위에 제일 위에는 아세안입니다. 아세안 중에서도 베트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중국을 떠나는 기업이 중국 기업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분명히 글로벌 공급망에 뭔가 변화가 있는 겁니다. 있는 이 겁니다. 관세 전쟁이 장난은 아닌 거죠. 장난은 아닌 것이고, 중국 기업들이 그러면 베트남으로 건너가서 저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근데 제가 보기엔 상당한 비중은 그걸 것 같아요. 그냥 관세 피하기 위해서 베트남 한번 거쳐서 나가는 거. 아, 이렇게 한번 거쳐서, 이게 베트남산이다라는 예, 정작 보면 예, 중국산이고, 예, 예, 예. 촌스러운 표현을 레떼로만 바꿔서. 그렇죠. 메이드 인 차이나를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만 바꿔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래, 지금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시사하는 바는 관세 전쟁이,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분명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악영향인 거죠. 네. 그죠? 맞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앞으로 2천억 달러에 대해서 20% 적용받았던 그 기간에 수출이 저 정도인데 이제 25%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지금 9월 1일부터는 지금 1100 몇십억 달러 지금 이미 관세 부과하고 네. 있잖아요. 네. 15%씩. 그 이런 네. 것들이 이제 그거 한다면은 그거 이제 그거죠. 이제 지준율 인하 소식은 뭐 증시로서는 호재로 받아들일 만한 재료였다면은 이 수출입 중국의 8월 수출입 지표는 또 막 달리는 것을 갖다가 좀 이렇게 제동이 걸리는 그런 재료였어요. 네. 그래서 상해종합지수도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네. 올라가다가 멈췄거든요. 올라가다 멈췄죠. 네, 네. 우리도 뭐 마찬가지네요. 네. 네, 좀 2020보다 훌쩍 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오후 접어들면서 약간 주춤합니다. 주춤하는 네. 모습이죠. 네. 근데 사실 코스피 지수도 그렇지만 환율도 최근에 네. 1200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네. 어떻게 보면 코스피 2000, 환율 1200원 약간 심리적인 어떤 안정은 좀 찾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네. 이런 부분들 쭉 종합해서 코스피 이제 국내 증시 네. 영향들 어떨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이 세 개 홍콩 브렉시트 그리고 중국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재개 이 세 가지 재료로 지난 주말에 1200원 환율 밀리고 네. 그 다음에 코스피 2000이 열렸습니다. 네, 그렇죠. 뭐 그랬던 상황인데 자 지금 보시면 이런 상황이죠. 코스피는 자 이제 추석 전후 해서 이 선입니다. 단숨에 오긴 왔는데 지난번 이 1985 어라운드에 이 더블바텀 찍었던 이거 올라서고 나니까 단숨에 2000도 올라섰습니다. 주변 재료들 어떤 정치적 지정학적 그런 재료들이 호의로 근데 이제 이 60일선이 흔히 말하는 수급선이죠. 차트에서는 수급선이라 하는데 네네. 이게 지금 이제 우하향 기울기로 이렇게 누르고 있는 중이죠. 아직까지 과열 기미는 없습니다. 뭐 과매수 기미는 없는데 데일리 차트에서도 일목균형표로 보더라도 참 묘하죠. 지금 요 정도 한 2030 근처가 이번 낙폭에 한 38.2%. 그런데다가요 구름대가 절묘합니다. 구름대가 이렇게 얇긴 합니다만 이렇게 좀 가파른 기울기로 그래서 2020, 2030 구간이 열리는가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한 2070도 바라볼 그렇죠. 수 있는 거기다가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구름대를 갖다가 뚫고 나올까 아니면 구름대 안에서 다시 또 이렇게 주춤주춤 그려야 될까를 갖다가 이번 주에 또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작년 크리스마스 이후에 이 추세선을 갖다가 완전히 추세선 저항을 올라섰는지 여부도 아직은 불분명한 거예요. 지금 지수선물 보면 약간 자신 없어하죠. 확확 가는 그림은 아니고. 지금 아직 거래량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큰 손들이 안 돌아왔는지 바탕서에서. 예. 반등은 하는데 거래가 잘 거래가 굉장히 없어요. 네. 그러니 약간의 거래만으로도 지수는 뭐 커질 수가 있죠.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다. 아까 인민은행이 공급했다는 유동성하고는 다른 개념의 시장에서 유동성. 야 팔고 싶은데 비드가 잘 없어. 네네네. 사고 싶은데 오파가 없어 하는 이 유동성.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고. 더불어서 이거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이번에 우리 옵션 만기일이 모레인가요? 수요일 날. 네. 그래서 수요일 앞두고 큰 손들이 이번에는 뭐 위로 땡기는 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갖고 지수를 갖다가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깊은 속내야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어쨌거나 그런 뭐 옵션 만기를 전후한 작전 내지는 뭐 그런 분탕질 그런 차원을 떠나서 진정 가는 장이라면은 우리가 이번 9월 중에 그리고 특히 22 연준 이런 걸 거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이 저항선을 넘어서면 네. 그죠? 이 저항선을 넘어서면은 이제 지수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2070, 2100도 한번 트라이 해보는 거고 계속해서 여기서 막힌다면 아직도 삼각형 패턴이에요. 그러네요. 아직도 삼각형 패턴인 그런 상황. 시간이 부족하니까 환율도 마저 말씀드리죠. 결국은 지난번에 이 4월 25일 발생했던 이 갭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결국 채웠듯이 이번에 뭐랄까요 포치 과정에서 발생했던 7위안 돌파 과정에서 발생했던 뭐 그런 FOMC 실망감으로 발생했던 이런 갭들도 결국은 채우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왔을 때 여기 갭을 다 채우고 안 가겠나 했는데 여기서 한번 뛰어 올라오는 바람에 네. 좀 시간이 걸렸을 뿐인데 이 갭들을 채운다면은 제대로 1180원대 중반쯤 오면 갭은 다 채우는 거고 일목균형표상으로 이 1186원이 굉장히 두꺼운 구름대의 하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수가 좀 더 팍팍 가주는 데 어떤 좀 편안하게 배팅을 하기 위해서는 환율이 툭툭 네. 떨어져 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 NDF 시세보다도 네. 지금 현재 장 열리고 나서는 NDF 시세보다는 조금 1, 2원 높게 지금 시세가 형성되고 있으니까 분명 여기서 조금 이렇게 역내외 투기 세력들이나 우리 개인 일반 개인들이 이렇게까지 달러 매수 많았어요. 매수 포지션 롱으로 좀 무거웠기 때문에 포지션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번에는 그게 이제 지금 실제 시장에서 부딪히는 트레이드들의 전언입니다. 이게 당장 이 롱스탑이 당장 다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 바로 1200원 위로 다시 올라가는 데는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보면은 또 밑으로 우리 환율이 밑으로 네. 많이 갈 환율은 아니에요. 밑으로 많이 갈 환율이 아니다 보니까 코스피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2000 열었으니까 2100 단숨에 갑니다 라고까지 말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더 확인할 게 많습니다. 진짜 마음이 분주해지죠. 수요일날 장은 끝나야 되고 옵션 만기일까지 있고 그 다음날 뭐 바로 드라기형 뭐 퇴임 이제 한 달 반 남겨놓고 또 뭔 얼마 안 남으면 마지막까지 겁날 게 없죠. 마지막까지 우리 드라기 형님이 신곡을 발표하려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 겁날 게 없었으면 바로 좋겠습니다, 좀. 예. 아니면은 사명감인지. 저 라가르드 같은 저가 이 더 센 이 유럽 각국의 이 통화 정책자들 감당하겠어? 그래도 내가 해주고 가야 되는 거 해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사명감으로 정부를 바래요. 그런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쯤 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보여주실 때는 점검할 게 많다라는 네. 의미를 많이 던져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추석 지내고 예, 다음 주에 뵙겠네요. 저희는요. 예.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